네, 대동맥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반드시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 사망 선고할 때가 제일 힘들고 사망 선고 그 전 단계 정말 환자들이 안 좋아지시고 이럴 적에 결국은 환자한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 단계가 사실은 제일 힘들거든요. 가족들은 면회를 이제 마지막 면회를 이제 하게 이제 해드리는데 다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환자분이랑 하셔요. 만지면서 피부를 만지면서 내가 그동안에 못 해드렸던 거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의사들도 옆에 있다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울컥하는 거예요. 그리고 특히 저희같이 외과 의사들은 환자 몸에 칼을 댔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열었잖아 환자를. 예. 그러니까 더 그게 강한 것 같아요. 내가 칼을 대지 않았으면 수술 전에는 그래도 걸어댕기셨는데 내가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이게 더 큰 거거든요.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거고 힘드시겠다 진짜 심적으로도 네. 죄책감이 엄청 들죠. 아, 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수술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한테 와서 결국은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울컥하는데 뭐 남궁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울 수는 없어요. 네.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보호자들이랑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방에 와서 이제 혼자 그러니까 저도 일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 이제 곧 사망하실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귀국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. 원래 중환자실이 점심 저녁 이렇게 30분씩 면회가 좀 다르잖아요. 가족 면회가? 가족 면회가. 근데 그때는 바로 이렇게 그냥 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. 네, 가족 임종전을 네. 네,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하시니까 얘기하시라고 하고 이제 딱 나가시더라고요. 자리를 비켜주시더라고요. 그거 보고 선생님들도 이게 좀 그 자리에 있기 좀 힘드시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. 저 근데 그 마지막 얘기한다는 게 참 힘들어 이게.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첫째고 여동생 둘 있거든요. 근데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꽤 됐죠. 뭐 한 15년 전.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세요. 근데 복장이 무너지는데 한마디씩 이제 하죠. 다 하는데 나는 얘기를 뭐 내 얘기를 못 했어. 나는 그냥 아빠 걱정하지 마요. 엄마 책임질게. 그 말을 못 했구나. 그리고 막내가 책임질게. 그거 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. 그래. 아빠 알지? 알지가 아니라 다였어. 알지.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인사라는 게 너무 힘든데 그 현장을 계속 지키시니까. 근데 한번 인생에 있어서 그런 뜨거운 임종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있을 때 주변 사람들 잘해야 되는구나. 맞아. 내가 만나고 만지고 볼 수 있을 때 진짜 잘해야겠구나라는 거를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느끼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. 특히나 두 분은 또 어떠한 특별한 사명으로 그렇지. 하시는 일이잖아요. 이제 생과사의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재미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우리 묘비명에 뭐 쓸까? 뭐 어떻게 쓰면 좋겠냐?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사실 뭐 거의 매일 죽는 사람을 봐서 저는 사실은 죽음이 진짜로 온다면은 묘비명엔 이렇게 써달라고 할 것 같아요. 이게 드디어 나에게도 오는구나. 그러니까 순서가 계속 있고 제가 그걸 관리를 해왔는데 이 순서가 저한테 온 거죠 이제. 어떤 거? 송샘은 저는 그냥 흉부외과 의사로서 결국 저도 똑같이 죽는 날이 이제 올 건데 그러니까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사람 명의. 저 사람 정말 착한 의사. 저는 명의라기보다는 그냥 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했다. 끝까지. 그 말을 듣고 싶어요. 의사들의 정말 속 깊이는 진심이 있다는 거,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오늘 뭐 두 분 때문에 약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했다가 울컥울컥 했어요. 오늘 굉장히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. 두 분 덕분에 좀 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좀 깊어졌달까? 오늘 맞아요. 좀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이거 이제 다시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안 보는 게 좋은 거지. 만나면 안 본 거야. 이제는.